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것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젠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젠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와 상관없잖니 처음부터 널 안준 지는 내게 없어서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난 이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나 위해 처음부터 널 안준 지는 내게 없어서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난 이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나 위해 YTN 더 싱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발걸음을 부른 에메랄드 캐슬 지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에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적 같은 노래인데요. 잊혀질 만큼 되면 잊혀질 만큼 되면 또 이렇게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뭐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적 또 사람으로 치면 은인 같은 그런 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. 다들 고맙죠. 다들 고마운데 그래도 요새 DK 디셈버라는 가수 후배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차트에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들 저마다 자기 색깔대로 저보다 훨씬 발걸음을 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후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주 발걸음이란 노래의 어떤 그런 큰 무게감을 어떻게 또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
그게 저에게 남아있는 음악적인 숙제가 아닌가. 예. 근데 뭐 또 발걸음을 따라 또 계속 음악을 걷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빠른 시일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저는 좋은 노래가 또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진정성 있게 계속 곡을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거니까요. 제가 이제 발걸음을 부르고 공백기를 가지면서 공백기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 발걸음이라는 노래 때문인데요. 저는 좀 다른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회사 새로 만난 회사들이나 회사로 새로 만난 어떤 그런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다들 어쨌든 결론은 발걸음이니까 그런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줘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거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 공백기를 길게 갖게 됐는데 저에게 이제 락발라드를 좀 벗어나서 다양한 너의 장르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작자분을 만나서 좀 발걸음을 탈피한 제가 좀 또 하고 싶었던 어떤 스타일의 좀 심플하고 좀 클래시컬한 어떤 어른 동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랑해요 이 노래는 원래 원곡은 할아버지 시계라는 미국 동요인데요. 아마 여러분들도 이 멜로디를 들으시면 아, 이 노래 하실 겁니다. 또 추억의 노래 사랑해요 함께 들으시죠. 어느새 이별은 우리 사이 비웃다.
먼저 간 자리 모두들 다 그대로구나. 뭐가 그리도 급했었는지 모두 다 한껏 취했다. 너무 행복해. 눈물이 난다. 얼마만인지 나 마음껏 웃어 본다. 오랜만이라 반가워 한 잔. 떠난 사람 그리워 또 한 잔. 늙어가는 부모 위해 또 한 잔. 오늘 다 잊어버리자. 한숨 거둬라. 너랑 너 꼭 잘 될 테니까. 네가 뛰면은 나도 뛰면서 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자던 네 맘. 오랜만이라 반가워 한 잔. 떠난 사람 그리워 또 한 잔. 늙어가 눈부부 위해 있는 날들 위해 한 잔. 못다한 꿈들을 위해 또 한 잔. 나만 보는 사람 위해 또 한 잔. 오늘 참 기분 좋구나.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K-POP 발라드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좀 서정적이고 그런 류의 발라드라고 생각하는데요. 가사 내용은 이제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속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중마고우들을 만나면 만나는 순간 다 무장해제들이 되고 또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 얼큰하게 취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속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요. 그런 얘기죠. 중마고들 간에 허물 없이 거짓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술자리의 얘기. 네, 그런 얘기입니다. 발걸음을 부르고 나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은 락 발라드 계열의 그런 노래를 좀 많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락 발라드도 락이라는 장르도 좋아하지만 좀 다양한 장르를 원래 좋아해서 다양한 장르를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제 앨범을 만드는 프로듀서 입장에서의 음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고생을 사서 한 거죠. 근데 그런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수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공백, 20년이 넘었죠. 긴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썼다면
한 명의 대중음악가, 대중음악가로서는 작곡가라는 생활도 해보고 작사가라는 생활도 해보고 또 뭐 보컬 디렉터 생활도 해보고 또 앨범 프로듀서도 해보고 또 뮤지컬도 해보게 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가수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한 명의 음악가로서는 아주 공부를 아주 지독하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다시 노래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오늘 긴 시간 동안 음악 공부한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어서 이제는 멈추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야죠. 네.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글쎄 이제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프로듀서 할 때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코드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. 가수 할 때는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대중성 플러스 음악성을 자꾸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오히려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좀 제 솔로 음악 가수로서 활동할 때는 저 주변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. 이제 제 고집대로가 아니라 너무 음악성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대중음악이 어쨌든 대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프로서는 철저하게 좀 히트를 보고 대중성에 아주 컨셉을 맞춰서 가는 것 같고 가수로서의 어떤 앨범을 낼 때는 그래서 자꾸 음악성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가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대중성이 있어야 되니까. 제가 이제 팀에서 나와서 작품자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. 그러면서 작곡가, 뭐 작사가, 뭐 보컬 디렉터, 또 프로듀서, 또 뮤지컬 또 등등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뭐 이런 음악 작업의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. 그중에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아주 크게 아주 큰 가수가 돼 있는 아이비라는 가수에게 사랑은 어떻게라는 곡의 가사를 써준 곡입니다. 원곡은 아이비가 부른 노래고요. 제가 한번 리메이크 해봤습니다. 사랑은 어떻게 들어보시죠. 떠밀듯이 나를 밀어내 네가 떠난 거리에서면 숨을 쉴 수 없어 1년이란 시간 흘러도 아직도 여전히 걸을 때마다 아파 그만 지칠 때도 됐는데 놀라 잠을 깨는 내 눈물 마르지가 않아 내 방 가득히 젖어 있는 그 말 I love you 내 가슴 지금도 터질 듯한 말 사랑아 어떡해 사랑아 어떡해 네가 너만 전부였던 날 혼자 두고 간 거니 닦으며 오늘도 너를 잊으래 내가 어떻게 그래 이별은 할 수 없는 일주도가 아직도 나 갖고 있는 네가 사준 선물을 그 기억에 멈춰 우리 온종일 늘 함께 했던 말 I love you 내게 했던 말 다시 나면 안 돼 사랑아 어떡해 사랑아 어떡해 네가 너만 전부였던 날 혼자 두고 간 거니
참을 수 있게 나 도와줘. 눈물아 부탁해, 눈물아 말 전해줄래. 못나게도 하지, 난 사랑하고 있다고.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눈물은 너를 보내래. 내가 어떻게 그래, 같은 시간이 와도. 가수 지효로서의 앞으로 목표는 그냥 단 하나예요. 이제 멈추지 않는 것.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이제 가수로서의 20년의 공백을 깨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멈추지 않고 가수로서도 완주하는 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올해 작년이죠. 작년에 낸 신곡인데 제목을 로맨스라는 노래고요. 이 노래는 그냥 아내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. 그냥 음악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 마음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잘 진심으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노래고 아마도 저 나이에 비슷한 중년의 남자라면 그리고 또 결혼을 한 10년 이상,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그래서 조금 공감이 가지 않을까 하는 노래입니다. 네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린 지금까지 발걸음 부른 에메랄드 캐슬 지우라고 하고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들 성공하셔가지고 아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노래는 로맨스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부턴가 먼저 같지만 마음은 손을 잡고 있어. 둘이 걸었던 어제의 그 계절들은 어디 갔을까. 바보처럼 왜 날 따라와 그 길을 굳이 걸었어. 고마워 내게 와서 사랑을 배웠어. 물들어 너로 담을듯 만 네가 잠이 잠시 쉬어가자. 하늘 안에 맘 알고 있다면 이 사람 꽃길을 주어.